예, 화면 나타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발표하러 올라왔습니다. 케이스 들고 왔습니다. 무슨 케이스 할까 고민했는데 심장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, 리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내지는 만났던 B형 감염 환자를 팔로우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잠시 카톡 잠깐만 좀 끄겠습니다. 그 신장 초음파 급여화 때문에 매일 밤 너무 제 카톡이 바빠가지고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혹시 잡음이 들어오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케이스는 49세 남자 환자고 그 리버스 우리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진단받고 미리어드 복용하고 있는 분입니다. 네, 초음파를 레프트 포탈베인 관찰되는 쪽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파렌카임이 약간 좀 콜스해 보입니다. 느낌상. 그 다음에 좀 하이퍼의 코익한 그 노듈들이 약간씩 작은 것들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파이브로패티아다 내지 콜스하다 알리브 파렌카임이 상당히 주관적인 그 표현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좀 의심되고 할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마커들이 있는데 리버 레프트 마진이라든지 블런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쪽 안테리어 서피스 쪽 보면서 노들레르티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다 방법이 됩니다만은 저는 주로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환성초음파, 퓨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를 많이 시행합니다. G는 컷업 밸류를 12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환성초음파 해가지고 12가 넘어가면은 거의 뭐 이리버시블한 시로시스가 와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측정해 보니까 보통 한번 측정하면 이렇게 17개 측정하는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한 서너 군데씩 측정을 합니다. 그러면은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측정이 나고 메디안 값이 나옵니다.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환자는 얼핏 봐도 메디안 값은 충분히 12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. 많이 나오는 데는 24, 뭐 2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라이트 롭에서 하고 뭐 19, 2시간만 지나면 할 수가 있는 익스피레이션한 상태에서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가급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시로시스는 같이 있는 것 같고요. 포탈베인도 좀 익스트랄파티 포탈베인도 좀 늘어나 있는 것 같고 스플린도 단경 곱해보면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라이트 로브를 한번 스캔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하이퍼의 코익한 작은 노듈들이 아주 멀티플하게 라이트 로브에 아까 레프트 로브에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만 라이트 로브에서도 멀티플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뭐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던데요. 아, 뭐 이런 게 나타나느냐 고민이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자연히 내가 HCC 놓치고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더 열심히 보게 됩니다. 결국 해답은 이제 CT를 찍어야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노듈들은 약간 하이퍼에코이하고 크기는 1cm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1cm인데 이거보다는 좀 작은 게 1cm 이하 노듈들이 멀티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CT에도 약간 로우 시그널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인헨스에도 인헨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케이스는 동영상은 없습니다. 메나 47세 남자 환자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고 죽자고 술 많이 마십니다. 라이트 포탈베인 나오는 쪽에서 인터코스탈 스캔을 했는데 뭔가 좀 얼금얼금해 보입니다. 심상찮아 보입니다. 여기 지금 포탈베인 움빌리칼 포션이 있는 쪽인데 여기는 또 서피스 벌징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는데 되게 찝찝하지 않습니까? 네, 일단 CT는 해봐야 될 것 같고 CT 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면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바꿔봐야 되지 않습니까?
한번 봤습니다. 메스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좀 오히려 이쪽이 좀 돌출되어 나와 있고 뭐 컬러에서도 별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. 라이트록 윈도우가 되게 안 좋은 분이었는데 왜 시로시스가 있으면 윈도우 자체가 리버 앞쪽에서 뭔가 가리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? 윈도우가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크기는 노즐이 있는데 하이퍼에코의 관계에 멀티플하게 깔려있고 크기는 아까와 달리 좀 1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CT에 역시 뭐 로드 시그널로 보이는 구역들이 멀티플하게 보입니다만 인헨스 되지는 않습니다. 아트리아 페이지 인헨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60세 남자 환자고 역시 알코올릭스입니다. 뭐 파이브로페티한 글리브 파렌카임이 관찰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, 여기는 미들 헤파틱 베인 있는 자리고 포탈 베인도 보였다가 예, 프로브를 세웠다가 눕혔다 하면서 아래 위로 관찰하고 있습니다. 파이브로페티한 베이스가 있고 뭐 노듈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전체로 다 있고 스톤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톤 섀도우 뒤쪽에 뭔가 약간 찝찝한 게 하나 숨어 있는 거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포탈 베인보다 약간 위쪽에 한 방이 있고 이쪽이 7번이고 여기가 8번이 되겠죠. 포탈 베인보다 위쪽이니까 8번 쪽에 뭔가 하이퍼에코이드 패티 체인지가 있는 리버에 좀 뭔가 어두운 게 있으니까 좀 관찰하기가 나은 것 같습니다. 스틸 이미지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. 일단 GB 스톤 있는 거는 쉽게 찾았고요. 뒤쪽에 숨어 있는 거를 안 놓쳐야 되는데 뒤쪽에 보니까 네, 주로 하이퍼 에코익하고 안쪽에는 약간 하이퍼 에코익한 코어가 있는 리전이 라운드한 리전이 있었습니다. 뭐 베스큘라리티는 뭐 뜨는 건 없었고요. 네, 전체적으로 하이퍼 코익하고 하이퍼 코익한 부위가 군데군데 있어 크기는 한 2.7cm, 2.8cm 정도 나왔었습니다. CT상에서는 아트리얼 페이지에 얼리 인헨스 되고 포탈 페이지에 워시아웃 되는 그걸 봤었습니다. 이 세 케이스 보시면서 한번 아마 B형 간염 환자들에서 시로시스가 있는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 항상 이 고민이 되는 게 RNDNHCC일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도 리버 공부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해가지고 한번 정리할 겸 또 리버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워낙 잘 하시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뭐 RNDNHCC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여기서 갑자기 HCC가 생기고 어느 날 뭐 하이그레이드 뭐 DN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처음에 RN이 있다가 점점 진행하면서 칼시노제네시스에 의해서 HCC를 발전이 된다 그러는데 즉 연속선상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리제너러티브 노듈은 헤파토사이트하고 스트로마가 로컬라이즈드 포칼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크기는 10mm 이하고 멀티플로 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파는 뭐 적으면 뭐 3-4mm에서도 발견하겠지만 주로 5mm 이하에서 많이 이상 돼야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글리버 파렌카임은 뭐 폴스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폴스한지 안 한지 직접 재는 건 이제 탄성 통파, 쉐어웨이브 레스토그래피를 해보면 제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에코 제네스틱은 하이퍼, 내지 하이퍼, 뭐 아이소 다 다양하게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FET 노듈이 헤파토사이트 안에 많이 있을수록 우리 아까 봤던 케이스들 같이 하이퍼 에코에 가게 나올 수 있다고 또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고 즉, 그 셀 프롤리 헤파토사이트 그 시로시스가 있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헤파토사이트가 포칼하게 프롤리퍼레이션 되는데 프롤리퍼레이션이 심한 게
거는 아니다. 그 리제너러티브 논술에서는. 그러니까 크기는 10mm 이하다. 초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로 1cm 이하를 리제너러티브 노듈이라 한다. 디스플라스틱 노듈은 노듈라 프로리퍼레이션이란다. 헤파토사이트가 노듈라하게, 그러니까 정의가 애매하지 않습니까? 아래는 포칼레지 로컬라이즈드 프로리퍼레이션이고 뒤에는 노듈라 프로리퍼레이션,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로리퍼레이션이 많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히스톨로지 하는 분들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총파해보면 아래보다 일단 좀 더 크고 팻 글로빌이 헤파토사이트 안에 많이 있으면 좀 더 에코제닉해질 수 있고 에코네지 아이소에코이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그레이드 DN, 로우그레이드 DN, 하이그레이드 DN은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일단 그 DN은 말리그넌시 HCC같이 그런 말리그넌시 베이스는 없어야 되고 사이톨로지컬 아키텍처럴 ATPR가 있으면 하이그레이드 DN이라고 사이즈는 주로 2cm 이하라고. HCC는 총파로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센스티비티는 30%에서 60%라고 합니다. 리버도 쉬링키지 되고 있고 오멘툼이나 T콜론이 바로 리버 앞에서 총파를 막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. 모양은 뭐 히스톨로지나 아니면 메시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. 페리페럴 할로 포스테리어 아코스틱 엔스먼트 라테럴 쉐도 모자이크 패턴 안지오 이미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면 좀 더 쉽게 의심할 수 있겠는데 스몰 HCC 즉 내지는 얼리 HCC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패턴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지으면서 얼리 HCC는 주로 2cm 이하가 많고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. 베이블리 노듈라하다고 표현을 해놨던 게 있었습니다. 스몰 HCC는 그 디퍼렌시에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온 이야기고 주로 하이퍼에코익 하면서 호모지니어스, 인호모지니어스가 아닌 호모지니어스 3cm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내부 에코는 좀 믹스드 에코제니스티로 가게 되고 네크로시스나 해머리지, 파이브로시스나 네오한지오제네시스 등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한번 정리해놓은 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보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멀티플하게 하이퍼에코이한 1cm 이하의 노듈들이 쭉 보이고 CT에서 인헨스가 되지 않는 소견이어서 RN 리제너러티브 노듈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사이즈가 더 큰, 좀 더 뭔가 좀 콜스해 보이고 한데, 예, 팻 컴포넌트들이 더 많은 쪽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1cm 이상 되는 그 DN 디스플라스틱 노즐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케이스는 CT까지 보셨다시피 그 HCC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 제가 이쪽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대가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는 다른 비법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좋은 정리 예, 잘 봤습니다. 혹시 그 원장님 총파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SMI 타는 그 그거는 없습니까? 아, 있습니다. 있는데 예, 이미지로 예. 그게 아마 있는데. 마지막 케이스면 세 번째 띄워보시면 조금 그 베스큐라이 드린 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. 요즘 그 한글을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그 지금 발표를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때는 거기에 다 탑재가 돼 있으시죠, 그죠? 예예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예 한번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네 한번 고함 써보겠습니다. 선생님은 좀 예. 써보신 게 있습니까? SMI 저는 시연하는 것만 뭐 이제 하나 네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계 좋은 거 가지고 예. 그러니까 이재영 교수님 그 강의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CT를 찍으면 되는데 CT까지 꼭 찍을 필요 없는데 좀 헤만지오마 이런 것도
일반적으로 갈 때만은 조금 더 추가 모달리티가 있다면은 SMI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보면은 해만지오마의 특징적인 양상, 그리고 FNH인 경우에도 그 스포키 그 패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더라고요. SM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나중에 좀 올려줄 수 있도록.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? 오늘 뭐 좋은 정리들 하고 잘 본 것 같습니다. 아니, 하긴 제가 한 질문을 한번 할까요? 중대진데요. 그러면 저 봐봤을 때, 그러면 CT는 어디, 뭐 RMTN, HCG 어디서부터 레코멘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,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? 이거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좀 더 대가 선생님들, 수학이 대가 선생님들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단 그 1년 관용 환자에서 이렇게 끄덕하다가 누굴이 발견되면 1cm 미만이라도 만 7, 8mm 되는 이런 게 발견되더라도 일단 한번 그 찍게 한 것 같습니다. CT에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팔로우가지 뭐 약다고 해서 그냥 몸판만 계속 하겠으면 좋겠고요. 저도 보면은 한 요 먹다가 그런 것들 발견되는 것과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1cm이 안 넣는데도 일단 찍게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찍자 하면 대부분 다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 찍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답은 찍고 팔로우가 하는 것 같습니다.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 CT 판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CT 판도에 뭐 RNTN 나와도 저는 대학 다 보내는 편인데요. 김대진 원장님 대학에서 좀 파티하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MR 판독도 또 바이옵시하고 다른 경우도 꽤 본 것 같아서 그런 사실은 저는 가보내고 있습니다. 제가 봤던 아니면 그때 CT에 그렇게 하는데 MR에서 그렇게까지 뭐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건 없고요. 물론 뭐 추적을 이렇게 해보긴 하기 때문에 뭐 CT에서도 뭐 어떤 아까 멀티플한 그런 게 아니라 뭐 한계가 굉장히 심된 이런 걸 때는 뭐 MR에 추천해서 또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지 뭐 CT에 그렇게 아주 아닌데 MR에만 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 아까 제 생각에는 아까 RN 경우 많이 봤는데 아까 RN이 멀티플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어떤 포칼 명백한 리센이 아닌 경우는 우리 저도 해보긴 해봅니다만은 거기에서 바로 뭐 HCG가 나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단순 RN 정도는 물론 추적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뭐 다른 부분에서 경험을 봤다면은 뭐 무조건 CT를 레코멘드 할 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나갔습니다. 네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저 크로널 리브 디즈 환자 보면 리니어 프로브,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확인해서 서피스 근처에 리진이 없는가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데 해서 하이 프리퀀시 리진이 보이면은 저희가 일단은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이 있으면은 일단은 CT를 찍어봐야 되고 김대진 원장님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실제로 서울 아산병 이런 데서 했는 거 보면은 알파벳도가 높고 초음파도 괜찮고 CT도 괜찮은데 MRS, 프리버스탄 MRS, HCG 나온 것도 있고 24시 나온 것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알파벳도가 높거나 하락하면은 반드시 꼭 CT에서 멈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다른 세 분이 어떠신지. 박순 원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. 지금 소리가 예, 박순 원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.
캠에 연결된 마이크인 것일 것 같은데. 마이크를 따로 하신 게 아니고 캠에 연결된 마이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말씀 지금 하시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튼 뭐 조금 그 예, 연결이 그 6월에도 뭐 지금처럼 지금 대구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내년은 안 될 것 같고요. 마지막 세만 남은 그 6월 때 둘째 넷째 에,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상반기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6월 그 9일은 원래는 그 홈파티조로 해서 퀴즈풀이를 하고 3분도 좀 드리라고 했는데 회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만날 수가 없어서 이게 할 수가 없고 그날은 그 한국총파에서 강의했던 백유한 그 원장님 한국총파 쉽고 놓치지 않게 하는 그걸 좀 들어보고요.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상북구에 서니까 하북구는 그 천안 모령의 도령제 천안 행정원에서 발표했던 제 강의를 뭐 상북 그 하북구 충수하고 소장대장을 좀 안풀인 그런 기본 스피 내용이니까 그거를 하고 뭐 두 번째 주는 좀 넘어가야 될까. 정리는 이용영 원장님한테 좀 준비해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 뭐 예정대로 하고 상반기는 아쉽지만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. 하반기는 꼭 뭐 9월에 시작해서 대면하면서 맛을 먹고 뭐 간식도 좀 먹으면서 강의를 꼭 할 수 있었으면 뭐 좋겠습니다. 온라인도 뭐 이점이 있는데 또 이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얼굴 마주 보고 하는 게 또 좀 더 좋은 것 같고요. 6월까지 많이 잘 좀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임요일에 있는 충전대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잘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